네, 어서 오세요. 자, 오늘 한웅 젓갈깍두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셰프 정세라입니다. 안녕합니다. 정원입니다. 네, 자, 입맛 없을 때 밥도둑을 또 이만한 게 있을까 싶어요. 자, 입맛 제대로 살려드리는데 실제로 지역김치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젓갈과 깍두기가 함께 만났습니다. 그냥 일반적인 깍두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완전 다르고요. 풍미를 제대로 올려드린 지역김치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. 네, 자, 오늘 세 가지 종류로 준비가 돼 있어요. 자, 네. 하나하나 보여드립니다. 아, 혹시 어떤 젓갈 좋아하십니까? 자, 꼴뚜기 젓갈과 깍두기의 같이 만난 꼴까, 낙지 젓갈과 깍두기가 만난 낙가, 오징어 젓갈과 깍두기가 만난 옥가까지 세 가지를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. 총 7개를 35,910원, 꼴깍이 2개고요, 낙가기 2개고요, 옥각은 3팩을 해서 이 금액에 가능한데 네. 자, 11월에 이 가격 단 한 번의 귀한 생방송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회가 너무나 좋은 찬스입니다. 따로따로 사시면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. 아, 그럼요. 오늘 세 가지를 이렇게 넉넉하게 챙겨드리면서 35,910원에 보내드리니까 네. 놓치지 말고 가져가세요. 자, 먼저 이제 낙각이 지금 400g씩 해서 두 통이 가요.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꼴각이 역시 400g씩 해서 두 통. 두 통. 그리고 옥각은 요거는 이제 200g씩 소분 포장을 해서 캠핑을 가시거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 드시기 좋도록 네. 세 팩이 돼서 이게 다 가는데 35,910원이에요. 아, 금액 좋죠. 그러면 저희도 처음에 이 김치 먹어봤을 때 네. 아니 꼴깍이 뭐고 옷깍이 뭐예요? 아까 우리 한희 씨가 얘기했지만 아. 서쪽 남쪽 지방에서는 뭐 고록무 김치, 호래기 김치 그래서 신안이나 통영 지역에서는 아. 별미 김치로 일부러 이거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고 그렇죠, 하는데요. 그렇죠. 근데 이걸 이제 지금 딱 우리 입맛에 맞게 또 너무 짜지 않도록 이제 준비를 해서 좋습니다. 젓갈과 깍두기가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깍두기에 들어가는 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네. 국내산의 고랭지무를 썼습니다. 그리고 국내산의 파, 마늘, 생강, 양파 이렇게 이제 좋은 신선한 농산물들이 들어가고요. 네. 중요한 건 이거예요. 꼴뚜기를 그냥 이 원물로 넣어서 깍두기를 담근 거예요. 그게 아니라 아예 이 꼴뚜기 젓갈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든 다음에 어느 정도 숙성을 시켜서 그렇죠. 그다음에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네. 그다음에 이제 납작납작하게 썰은 이제 깍두기랑 만난 거. 두 가지가 같이 만난 거죠. 네.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역시 낙지 젓갈하고 아, 깍두기랑 네. 그리고 오징어 젓갈이랑 깍두기랑 만났어요. 네. 참 신기하죠. 네. 이런 식